자, 오늘 액트로어의 대안주 두 분이 한 종목씩 가져와 주셨습니다. 먼저 나무가입니다. 확인된 실적을 보여주는 그런 업체를 보자. 그런 기업, 실적이 보장된 기업을 이제 투자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나무가를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 폴더블 폰 판매 확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대표적인 종목이죠. KH바텍을 주셨습니다. 나무가와 KH바텍,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한 종목씩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좀 볼까요? 확실히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는 반대로 실적이 잘 받쳐주는 종목으로 나무가를 주셨습니다. 네, 무슨 식물 관련주 아니고요. 네, 네. 카메라 모듈 관련된 회사고요. 그러니까 즉 실적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고 네. 거기다가 앞으로의 성장과 관련된 3D 쪽에 나오는 카메라 네. 이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쓸 일은 상당히 많겠다라는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 모듈 쪽은 거의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되는 그런 경향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이어지고 있는 밸류 체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3D 센싱 카메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쪽은 일단 지금까지 저희가 보통 카메라다라고 하게 되면 네. 촬영해서 그대로 그냥 이미지만 간직하는데 이 촬영을 해서 그걸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촬영이 이제 오히려 좀 AI와 함께 같이 결부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3D다 보니까 이제 그 깊이까지 보통 depth sensing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2차원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3차원 쪽으로 적용을 해서 거기서 카메라가 이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런 걸 많이 쓸 때가 뭐 드론이라든가 그리고 또 전장용 로봇 관련된 쪽으로 계속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AI와 결부되기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큰 변화를 앞으로 끌어내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 3D 이미지를 촬영하고 스캔하는 이런 기술을 통해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미지 합성이라든가 얼굴 인식까지 또 가능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은 또 하나 AR, VR이라든가 그리고 또 자율주행 센서까지도 확대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클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제가 보기엔 로봇 관련주도 되는데 전혀 안 움직입니다. 네, 그쪽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을 했고요. 게다가 올해 1분기 실적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매출액이 1,750억으로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119억대, 그러니까 즉 관리를 잘했다고 보여지면서 50% 이상 성장하는 모습들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만약에 이 정도로 비슷한 실적이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 최소한 3,400억대는 될 텐데 시총이 1,600억대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그냥 진짜 나무 관련주로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상대적으로 성장과 실적 대비해서는 다 싸다. 네. 하지만 주가만 못 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이 오늘 열정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밭지를 밸류 평가를 못 받고 있다라는 의견으로 나무가를 대안주로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으로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임순재 대표님은 역시 KH바텍을 주셨습니다. 네,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뭐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노트북이나 태블릿의 그 저 디바이스라고 해서 이제 내외장 부품을 이제 주로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는 건 이제 폴더블 폰에 들어간 이제 힌지 부분이 이제 제일 크다라고 그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힌지 관련된 부분은 뭐 지금 독보적인 이제 기술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이제 폴더블 폰에 그에 들어가는 이제 힌지의 한 90%를 지금 KH바텍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그렇죠. 뭐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1분기 실적도 뭐 큰 폭으로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은 661억으로 69%가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49억으로 610%를 증가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실적이 호조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폴더블 폰의 이제 판매량이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향후에 폴더블 폰 스마트폰에 대한 이제 시장 확대는 계속 좀 더 커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2019년도에 폴더블 폰을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이후에 지금 한 950만 대 정도 이제 누적 판매량이 되는 걸로 뭐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폴더블 폰이 한 1,450만 대 정도 출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8월 달에 그 갤럭시 Z 폴더 4나 갤럭시 Z 폴더 플립 4가 공개될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공개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지금 뭐 그 생산량이 좀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 들어 뭐 일본에서 갤럭시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폴더블 폰에 대한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글로벌 폰더블 폰의 시장 성장성은 2025년까지 연평균 7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폴더블 폰이 많이 판매가라 크게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그거 여기에 이제 신지를 공급하는 KH바텍도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일단 뭐 폴더블 폰의 판매량에 뭐 따라서 이제 움직이긴 네. 하겠지만 향후에 뭐 실적 개선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KH바텍 임순재 대표님은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폴더블 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가격 전략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주신 종목 중에 일단 KH바텍은 작년에 이제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가 삼성에서 뭐 인기가 많아지면서 네. 그때 많이 올랐다가 그 뒤로는 좀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네, 그렇죠. 뭐 핸드폰, 그러니까 스마트폰 관련된 업체들이 다 주가가 지지부진한 그런 네.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올해 뭐 27,000원을 고점을 찍은 이후에 뭐 18,000원까지 뭐 만 원 정도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뭐 가격대로는 21,000원대 언저리에서 아마 매물벽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21,000원을 정도에서 돌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더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따라서는 21,000원대에서 아마 오늘 같은 경우 좀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더 뭐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가격대를 통과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관련돼서는 24,000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전 가점인 18,000원대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KH바텍 어제 또 반등이 좀 나왔는데 오늘 시장이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까 오히려 이런 때 좀 저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은 김민수 대표님 나무가도 보겠습니다. 나무가는 뭐 길게 차트 보면 14,000원을 자꾸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하네요. 네, 그게 한계이기 때문에 거기가 일단 목표가를 뒀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 조금 실적만 확인되게 되면 그는 넘어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이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11,500원 밑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거 보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목표가는 앵커님 제안대로 14,500원대 정도로만 일단은 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15,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이 통했습니다. 대표님과 목표가는 14,000원대, 14,500원 정도로 나무가로 제시해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액트로에 대한 주로 나무가와 KH바텍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좀 확인을 해보겠고 오늘 시장에 대한 대비책이 또 중요한데 오늘 또 많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뭐 또 사실 뭐 큰 대책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두 분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김민수 대표님부터. 네. 뭐 대책이 있다고 뭐 먹히지도 않는 상황일 네.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지금 그나마 미국 시장이 급하게 하락했을 때 저희는 좀 견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냥 또 버텨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네. 아마 어제 나왔던 미국의 동향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소매업체들의 충격이 전이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뭐 비슷한 업체로 이제 국내 쪽에서 그런 변화가 나오느냐라는 부분들인데 그건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한국은 전략 후광 쪽에 무게를 두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시장 자체가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네. 약세 그러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미국의 나스닥이나 그다음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뭐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지수도 오늘은 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김민수 대표님도 얘기했듯이 만약 전장에 크게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후장에 조금 그 낙폭을 좀 줄이는 수준에서 아마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걸로 보이기 네.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아마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미국 시장 많이 큰 폭의 하락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선방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